여러분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15대, 16대, 18대, 19대 국회의원 김영환 안산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4년 전에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이재명을 반쯤 잡았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이재명을 맞아 잡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키운 김영환 안산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동거 동락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호소의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윤석열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성남FC 165억의 뇌물사건의 몸통이 누구입니까? 그 많던 초밥은 누가 먹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초밥은 이재명이 먹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8끼를 먹는 이재명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먹방으로 보내야 한다 하는 제 말씀에 공감하시면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이 오시는 줄 알았더니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전국에서 저 아프리카에서나 볼 것 같은 선거의 공정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부실 선거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은청, 은평 1선거구에서 부산에서 인천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의 주권인 투표권을 쓰레기 봉투에 담고 이것을 소쿠리에 담아서 운반하는 이런 선거를 보게 됐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선거, 이런 부실한 선거를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호 1번을 쓴 이재명 후보의 투표지를 또 다른 투표 유권자에게 주는 이런 선거는 처음 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심판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공감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님 오시기 때문에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켜 주십시오. 저는 김영환입니다. 고맙습니다.